뭐 사서 올리는 게 아니고 농사 지은 거 그거 정성스럽게 어떻게 아이고 더워라. 오늘 아침부터 더운 거 보니까 아무래도 오늘은 아 되나? 오늘 아침에 수확한 블루베리하고 오디 부처님 앞에 공양 올립니다. 부처님과 올린 공양물 부족하지만 부처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욱죽 한 그릇 올렸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냥 야생화하고 그 야생 그 과실하고 안녕하세요. 승주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발심수행장을 종강한 것이 보름 전이었습니다. 4월 보름에 결제하면서 제가 이제 발심을 종강했고요. 이제 오늘은 5월 이제 초 내일이 5월 초하루네요. 그래서 제가 초하루를 보니까 5월달은 망종이다 그래. 망종이 무슨 말인가? 망종이 초두에다가 죽었다. 그래서 꼭 까끌어질 망자예요. 그리고 치아종이에요. 자, 그리고 음력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음력을 말하고 있는데, 음력 5월은 까끄러운 것들을 종 뿌린다. 뭐를요? 보리는 거두고 쌀은 심어야죠. 그래서 5월은 망종이다. 씨를 뿌리는 우리가 식량이 되는 것들을 뿌리는 것, 그것을 5월이라 합니다. 그럽니다. 자격문을 시작했으니까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격문에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스로 자자죠. 스스로 자자에 경계할 경자. 그리고 그럴 문. 자, 스스로 경계하는 글이다. 스스로 경계하는 글이다. 그랬어요. 자, 들야자에 구루문자, 아운 비구. 견줄빛자 언덕구자. 비구가 술, 서술했다. 그러면 야운비구가 서술했는데, 그러면 야운비구는 누구냐? 그래서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데, 온효스님의 신라시대에 온효스님이 도제였는, 였다는 설도 있었고요. 기절에 보면은 공문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공문이라는 것은 선법을 말하는 것인데, 그것은 신라가 아니다. 그래서 신라 시대에는 아직 공문 선법이 들어오지 않았다. 그래서, 자, 그러면은 신라는 아닌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찾아보니까, 그 나홍선사, 고려시대 나홍선사의 도제다. 제자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야운비구 스님에 대한, 저는 유튜브를 하니까 저에 대한 뭐 영상이나 자료들이 있으니까 저를 이렇게 찾아보고 하기에는 쉽지만, 그 스님이 살다 간 것도 몰랐을 뿐더러 자료도 없을 뿐더러요, 대단한 큰 스님들이 뭐 편지로서 서신으로 주고받은 그걸로서 짐작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이 스님은 고려시대의 나홍선사의 제자였다. 자격문을 쓸 정도의, 경계하는 글을 쓸 정도면은 대단하게 공부가 많이 되신 분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짐작하고 있습니다. 비구라는 말은요, 비구. 비구라는 말은 굉장한 내용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비구라는 그말 자체가 내포된 것은 무엇이냐? 위 내걸법 하야. 이르기를 뭐라고 일러냐면은, 안으로는 법을 걸식한다는 것은 빌었다 이 말이야. 안으로는 그 마음 안으로는 법을 빌고, 바탕으로 한다는 것은 그 지혜의 어떤 그것으로서 이제 이렇게 사명감을 갖고, 밖으로는 밥을 빌어서.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누가 뭐 사원에다가 공양물을 갖다 주는 게 아니고,
이제 마을마을 다니면서 시주를 받아서 그렇게 사찰로 돌아와서 생활하지 않았을까. 시구로 하는 삶이 되었기 때문에 하심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를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에서 나라는 생각이 그 상을 무너뜨리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밖으로는 밥을 빌어서 색신을 돌 자자입니다. 이 자가 색신을 돕는다. 색신 이 몸뚱아리 또한 악을 파고, 또한 이제 비구라는 말에는 또한 우유 파악 포마 악을 깨뜨리기 때문에 마구니가 두려워하는 것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구니들이 악을 깨뜨릴 만한 그런 힘과 파워가 있었다는 거죠. 그 비구라는 말 자체가 주인공아 청아원 하라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 영화의 드라마의 주인공만 정말 주인공일까요? 그렇지가 않은 거죠. 각자 각자 다 주인공인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언제부터 시작돼서 어디로 끝날지는 모르지만 각자가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다 주인공인 것을 그래서 주인공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저도 각자 아주 소중하고 귀한 최고의 드라마에서 최고의 주인공인 거죠. 악역을 하는 주인공도 있고 아주 착한 주인공도 있어요. 그리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주인공이 있는데 그 주인공이 이 세계에서 어떠한 그림을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다르겠죠. 그래서 야원 스님이 하신 말씀이죠. 주인공아, 주인공아, 청아원하라. 들을 청참을 나의 말을 들어라. 주인공들한테 내가 이렇게 너한테 아주 욕이란 말을 하겠다. 그런 것이 내포되어 있어요. 청아원하라. 이랬어요. 자, 기인이. 이 말은 많은 사람들이 득도 공문이언을 이랬어요. 얻었다. 어디서? 공문에서, 공문 속에서 돌을 얻었거늘. 자, 공문이라는 것은 빌공자의 문문자다. 그래서 불문을 공문하고 같이 봅니다. 자, 불문과 비었다 그래서 아예 없는 걸까요? 공자는 너무나 무수한 것을 내포하고 있어요. 공문이라는 것은. 공문 속에서 돌을 얻었거늘 그랬어요. 그러면 이 공문이 뭐? 공문을 알아야지 그 불교를 조금 이해하기가 좀 쉽습니다. 그럼 주인공하는 각자 각자 주인공들이 사메탈에서 나온 거예요. 사메탈. 사메탈이죠. 사메탈. 주 만유가 원래 비어있다. 자, 인연 따라 왔지만 그 실체라는 것은 사실 없다라고 하는 그 공해탈문이요. 첫째는 공해탈 있죠. 자, 공자죠. 공해탈문. 우리는 인연 따라서 왔을 뿐이지 그 실체는 원래 없다 하는 그것이 이제 공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무자성해탈문이라고 그랬어요. 무자성. 없다 뭐가? 자성. 그 처음에는 공이니까 자, 우리가 인연 따라 내 부모라는 어머니와 아버지 인연 따라서 내가 온 것이지 원래 본질 바탕으로 나라는 것은 원래 없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공해탈이에요. 그렇다면 무자성해탈이라는 것은 뭐예요? 스스로의 성품조차도 원래 공, 비었다, 없다 이 말이에요. 없다. 그럼 사실 나라고 할 만한 것은 사실 없어요. 그게 마치 뭐와 같냐면 우리가 꿈을 꾸잖아요. 어제 꿈을 꿨는데 그 꿈을 꾸는 그 당시에는 그 꿈의 실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깨어보니까 실체가 없더라. 있다고 생각하죠. 모든 사람들이. 근데 어느 날 문득 죽음에 이르러서 사문으로 싹 들어가면 나라는 실체는 원래 없어요.
그럼 내가 돌아가신 내 어머니나 아버지를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는 그 대단하게 뭔가 실체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잡힐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잡을 수가 없더라. 그래서 자성이 없다, 무자. 그 자성이 없으니까 이 말이죠. 자성이 없으니까 원하는 것도 없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 무원이다, 바란다 이렇게 뭐 내가 소원을 바란다. 내가 뭐 나는 이 돈을 벌어서 무엇을 하고 싶다는 그 원이 있는데 무원해탈 그것도 없다. 원하는 것도 없는. 원래 실체가 없고 자성이 없기 때문에 내가 굳이 원하고 바랄 것도 없더라. 그래서 무원해탈문이에요. 그래서 삼해탈을 가지고 공문이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공문이라고. 그래서 그래서 자경문에서 하시는 말씀이 득도 공문이언을 네가 공문 속에서 도를 얻었거늘 여화 장륜 꽃이런고 그랬어요. 너는 너여자죠. 어찌하 지중고 중고. 오늘 시작은 아주 짧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그렇죠. 왜 공문 속에서 내가 모든 사람들이 불교의 그 깊은 실체가 없는 그 빈 공, 텅 빈 그 공문 불문 가운데서 도를 얻었거늘 너 여자죠. 너는 어찌 길이 장자를 길 장자를 아주 오래도록 이렇게 이런 말이에요. 너는 그렇게 어찌 장구한다는 것은 깊게 생각한다 할 때 장구한다 그렇게 하죠. 괴로움 가운데서 네가 왜 그렇게 고생했느냐. 어디? 지옥. 악이. 악이라는 것은 어떤 곳이냐면 항상 배가 고픈 거. 악이가 생긴 모양이, 모양다리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몸은 태산과 같이 크고 입은 목구멍은 바늘구멍보다 작아서 음식을 먹으려고 입에 집어넣으면 들어가지도 않지만 불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물건을 아끼고 탐하고 남한테 주기 싫어하는 간탐하는 사람들이 악의 벌을 받기가 쉽더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축생은 우리가 그 육식하는 사람들 보면 소나 돼지나 닭이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사람들이 길러서 먹는 동물들을 축생이라 그러죠. 그래서 그 축생도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소를 사람들이 안 먹는 부위가 없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먹더라. 그래서 오늘은 자경문을 이제 하기 시작하는데 초반에는 조금 이해가 안 되고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개송에 들어가면은 굉장히 내용도 재미있고 그럴 겁니다. 근데 이제 결국 우리가 너나 나나 우리 다 윤회를 할 수밖에 없는 그것의 근본은 나라는 것을 집착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게 낮 시간에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너무 늦어졌는데 그래도 짧게나마 여러분들께 자경문 먼저 시작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준비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더 세밀하게 볼 수 있도록 한번 애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부족한 영상을 봐주신 시청자 여러분 모두 다 감사합니다. 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승주였습니다. 모두들 행복하십시오. 다음 시간에.